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말 송어적인 네네. 웜 종류들 웜 종류들이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좀 네.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웜이 잘 나오는 웜. 저는 예전에 그 네. 님프 웜의 신이었었는데 네네. 요즘은 네. 님프 웜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네. 뭐 송어를 저도 원래는 하드베이트랑 스푼의 낚시의 위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스푼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배스 낚시를 하시든 뭘 하시든 웜낚시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웜낚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웜낚시를 하실 때는 송어는 낚시터마다 따르지만 아무래도 금지가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규제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규제에만 맞춰서 쓰시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여기 뭐 많이들 쓰시는 거죠. 야마센코. 뭐 얼음 낚시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산천어나 송어 하실 때. 근데 이거를 루어 낚시, 일반적인 물 낚시에 사용하셔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송어용 마이크로 지그헤드들이 쭉쭉쭉 있어요. 여기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거 뭐 이런 거 왑시 지그에서 32분의 1이라고 해요, 사이즈를. 이 32분의 1을 사용하셔서 이 지그 웜 모양 보시면 요 앞에 일관적으로 통상적인 지그헤드를 결합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되게 가벼운 지그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80분의 1, 뭐 124분의 1 이런 지그들을 보시면은 여기 웜의 정 가운데 방향 있어요. 이 정 가운데 방향에다 끼고 사용하시면은 웜이 떨어질 때 아무래도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써요. 그리고 쭉 여기 보시면은 트라우트 웜이에요. 이거는 뭐 가평낚시터나 뭐 등등을 해서 많이들 쓰시는 웜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걸 웜 사용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얘들 같은 경우에도 얘들은 무거운 지그헤드 말고 80분의 1 아니면 124분의 1 이런 것 같은 작은 지그헤드를 결합하셔서 천천히 떨어뜨릴 때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뭐 웜낚시 하실 때는 얘네들 같은 경우 일반적인 지그헤드로 하는 낚시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뭐 물고기 모양 웜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낚시로 사용을 하냐, 미드 스트롤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요. 미드 스트롤링이라는 지그헤드를 앞에다 띄고 낚싯대를 쉐이킹을 주면서 중층이나 바닥 쪽이나 원하는 수심층을 정해놓고 천천히 계속 일정한 속도로 리를 감으면서 이렇게 계속 감아주시면 낚싯대를 손목으로 살살살살 움직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낚줄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웜이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비틀면서 와요. 송화 그럼 그걸 보고 공격을 해서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미드스톨링 등등 있고 종류 좀 몇 가지만 좀 잘 네. 나오는 걸로 좀 추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은 미드미노우라는 거예요. 네, 미드미노우. 네, 길이는 2.5인치에 얘 같은 경우에 보면 꼬리가 이렇게 두 갈래로 돼 있어요. 네. 두 갈래로 돼 있어가지고 웜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얘는 꼬리까지 이렇게 좌우로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송어한테 좀 더 어필을 해주는 웜이고요. 네. 색상은 뭐 이렇게 화려한 컬러나 네. 아니면 이렇게 하얀 컬러 네. 하얀색 네,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물고기 같은 컬러도 있고 네,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색깔 네,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컬러들도 있어요. 네. 뭐 이거는 상황 따라서 낚시터 상황 아니면 그날 송어의 컨디션 따라 먹는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최대한 구비해 놓으신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많이들 쓰시는 거죠. 트위치 테일. 아, 트위치 테일. 네, 이거는 네. 송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쓰시는 웜이에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갈라지지 않고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일자로 돼 있어요. 아. 몸통은 통통하면서 꼬리 쪽으로 얄쌍하게 떨어지는 형태의 웜인데 얘네가 미드 스피닝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또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요. 3인치 사이즈 웜이고 송어 물낚시 할 때 반응이 좋지만 반대로 또 얼음 낚시에도 접목이 가능한 웜이에요. 작다고 뭐 크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조합을 해보시면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조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송어 낚시를 하실 때 뭐 지그헤드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송어 낚시터에서는 뭐 고기를 가져가신 낚시터에서는 이런 미늘이 지금 이 바늘을 보시면 미늘이 있어요. 미늘이라면은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작은 바늘이 하나 더 있어서 고기가 못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고기를 가져가시는 낚시터에서는 미늘이 있는 걸 사용해서도 전혀 무관하신데 고기를 안 가져가시고 놔주시는 일명 손마터
솜마터 낚시터에서는 미늘이 있는 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늘이 있는 낚싯바늘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미늘을 플라이어 같은 걸로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보시면은 아예 무미늘, 네, 미늘이 없이 나오는 바늘이 있어요. 이런 바늘을 사용하시면 고기를 놔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얘는 백경이라는 브랜드의 지그헤드예요. 네. 백경. 네, 백경 낚시. 아, 저도 이 무미늘 네. 바늘 나오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네, 무미늘 바늘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 무미늘 바늘이 이렇게 네, 나오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터맨 뭐 슈어캐치 거죠? 슈어캐치. 네. 이것도 네, 얘네들도 무미늘이에요. 미늘 없음이 써져 있죠? 이게 편리하겠네, 진짜. 네,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죠. 네. 고기 놔줄 때도 편하고. 네. 네. 그 미늘 제거하느라고 참 힘든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설명드릴게. 네, 여기는 지금 온 곳인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크죠? 얘네들 원래 배스용 웜이에요. 아, 이거 배스용인데 이게? 네, 배스 이렇게 뭐 배스용 웜들 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등등 이렇게 배스용 웜들이 있는데 예. 이런 배스용 웜 중에서 사이즈가 조금만 작게 되면 송어 낚시 접목을 해서 송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 배스 네. 배스 웜으로다도.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인치가 예를 들어 3인치, 네. 뭐 2인치, 뭐 3.5인치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들이 이게 있는데. 어디 건가요? 케이텍. 예, 케이텍. 네. 예. 네. 케이텍사의 웜들이고. 아, 이걸로 그러면은 송어를 네. 하셔도 지그헤드 네. 30분의 이런 거 사용해. 네, 그렇죠. 똑같이 뭐 미드 스트링 기법이나 아, 아니면 던지고 그러면... 천천히 감아도 돼요. 왜냐면은 아, 예. 얘네 같은 경우는 쉐드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아, 꼬리가 예.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럼 색상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색상이. 색상 같은 그치. 경우에는 저는 송어할 때 주로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써요. 아, 화려한 색상. 네. 이런 색상. 네. 밑에 약간 흰색. 뭐 이렇게 빨간 색깔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요. 네, 이렇게 네. 화려한 색상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웜인데 뭐 송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웜 낚시 하면은 목샷, 일명 고기가 미끼를 삼켜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웜 낚시를 하셔도 고기가 안 삼키고 쉽게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웜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얘네들을 사용하실 때도 물론 고기가 딱 스푼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활성도 높으면 확 하면서 먹으면 목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웜이 조금 더 말랑하니까 송어가 그거를 먹고 진짜 먹인 줄 알고 삼킨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입질이 오면 바로 채시면은 전혀 안 삼키고 바로 나와요. 입가에 걸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질이 그럴 때 먹이지 말고 그냥 바로 채시면은 다 걸려 나와요. 그렇게 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에 느낌이 오면 네, 바로, 손에 느낌이 오면 바로 채시거나 아, 바로 낚싯줄이 이렇게 움직일 때 바로 채시면은 아, 목이 안 걸리고 조과도 확실히 올라갈 거예요. 아, 왜냐면 송어가 먹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입질 오면 바로 채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웜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웜낚시 송어 웜에 결합이 가능한 거는 아, 꼭 송어용은 아닌가 보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배스용 러버 지그예요. 아, 배스용 러버. 배스용 러버 지그인데 이 러버 지그에서도 스몰 러버 지그라고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러버 지그들이죠. 러버 지그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그게? 러버 지그에다가 웜을 송어용 웜 아까 네. 보여드렸던 야마센코 네. 뭐 그런 핑크 색깔 웜이나 작은 웜을 달아주시고 네. 던지고 바닥에 천천히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호핑하듯이 천천히 아. 바닥에서 톡톡톡 띄우듯이 액션을 주시면은 잡기 편하실 거예요. 이런 러버 지그도 반응이 좋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러버 지그는 네. 몇 분의 1 정도? 무게는 아무래도 가벼울수록 좋아요. 아. 3g 아래로 쓰시면 좀 더 좋아요. 3.5g 정도로 쓰시면 돼요. 이상 뭐 웜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뭐 더 자세한 사항은 뭐 님신이한테 직접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렇게 매장도 있으니까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다 친절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상 PC 주임 양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